오늘의 복음. 오늘은 2019년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창세기의 말씀 23장 1절에서 24장 67절입니다.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산 해수이다. 사라는 가나안 땅 키르얏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피 울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앞에서 물러나와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는 이방인이며 거류민으로 여러분 곁에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여러분 곁에 있는 묘지를 양도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마므레 곧 헤브론 맞은쪽 막펠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안장하였다. 아브라함은 이제 늙고 나이가 무척 많았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아보는 집안의 가장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네 손을 내 사태에 넣어라. 나는 네가 하늘의 하느님이시며 땅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족의 딸들 가운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드님을 나리께서 떠나오신 그 땅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의 하느님이신 주님, 곧 나를 아버지의 집과 내 본고장에서 데려오시고, 내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신 그분께서 당신 천사를 네 앞에 보내시어, 네가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올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맹세에서 풀리게 된다. 다만 내 아들만은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세월이 흘러 이삭은 부에르 라하이로이를 떠나 네겝 땅에 살고 있었다. 저녁 무렵 이삭이 들에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떼가 오고 있었다. 레베카도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서는 얼른 낙타에서 내려 그 종에게 물었다. 들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오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그 종이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레베카는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은 이삭에게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삭은 레베카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삭은 레베카를 사랑하였다. 이로써 이삭은 어머니를 여인 뒤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부산가톨릭대학교 염철호 요한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마테오를 보시고 당신을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당시 로마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던 세리라는 직업은 국경에 위치해 있으면서 상업이 발달하였던 카파르나움에서 선호하던 직업이었습니다. 로마 관리들은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 주는 이들에게 세금 징수 업무를 위탁하곤 했기에 유다인들은 세리들을 죄인과 창녀같이 취급하며 싫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 마테오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더 나아가 많은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사이들은 당혹해 합니다. 세리나 죄인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리사이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 곧 죄를 용서하려고 오신 분이심을 밝히십니다. 죄를 용서하고자 한다면 먼저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신만 부정타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흥미로운 점은 죄인으로 취급되던 세리 마테오가 바로 오늘 읽은 복음서를 저술한 저자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세리가 쓴 복음서가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마테오가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까지 매우 정통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테오의 깊이를 보시고 그를 당신의 일꾼으로 뽑으십니다. 예수님의 눈은 율법 규정에 매여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의 눈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눈은 하느님의 눈이기에 자비 가득하게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하느님께로 이끌어 드리십니다. 그 덕분에 죄인 취급만 받던 마테오는 주님께 부름을 받아 본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습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